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무선 청소기 중에 가성비 제품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JDL사의 타이푼 프로 무선 청소기인데요. 이 제품은 전세대 타이푼 무선 청소기의 2세대로 출시된 프로 제품인데요. 가정용 무선 청소기 중 가성비 제품으로 꽤나 선방을 한 타이푼 무선 청소기의 프로 버전입니다. 과연 2세대의 타이푼 프로 제품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런칭 기념 이벤트로 물걸레의 키트와 제품 거치대 그리고 청소 키트 3종 세트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해당 링크로 구매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제품 언박싱 보시고 자세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고! 모델명은 타이푼 프로고 소비전력은 300W, 배터리 용량은 2000A, 충전시간은 4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작동소음은 65dB 이하이고 먼지통 크기는 600mm, 작동시간은 1단계로 풀로 가동 시 30분, 그리고 2단계는 12분 정도 구동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품의 헤드 크기는 210, 120, 300mm이고요. 제품의 높이는 1070mm, 헤드 무게는 1.3kg, 현재 가격은 2000년 12월 기준 런칭 기념으로 184,000원, 10만원대 후반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네요. 자, 제품의 디자인 형태는 바닥의 흡입을 담당하는 헤드 부분은 소프트 브러쉬 형태의 브러쉬 부분에 투명막을 형성해서 흡입 시 브러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헤드 전면에 4개의 LED를 장착해서 밝은 광량으로 어두운 부분의 청소까지 상당히 용이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 LED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제품의 전반적인 색상은 화이트 색상을 채택했으며 작동 방식은 버튼 한번 클릭은 1단계의 파스칼로 작동, 두번 클릭 시에는 2단계 25,000파스칼의 세기를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 누르게 되면 꺼지는 그런 형태이죠. 누르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버튼식은 상당히 청소할 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제품의 헤드는 청소 시 쉬운 부드러운 코너링을 할 수 있으며 아주 손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600mm의 대용량 먼지통을 탑재해서 원터치 버튼으로 먼지를 비울 수 있게 설계된 제품이죠.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이 사이클로닉 여과 시스템을 채택했는데요. 저가형 무선 청소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헤파 필터를 장착해서 사이클론 여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각 단계별로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약 99.7% 먼지가 헤파 필터로 인해서 걸러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 헤파 필터는 판매처에서 따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미리 사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하나에 7,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저가형 제품에서 헤파 필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구성품 요소를 보자면 이 제품의 헤드는 흡입 형태의 기본 구성품과 런칭 이벤트로 제공되는 물걸레 키트를 손쉽게 교체해가면서 흡입을 한 상태에서 바로 물걸레 키트를 결합해서 물청소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부 흡입과 걸레질을 동시에 하는 제품들이 기능의 아쉬운 점을 보완한 제품인데요. 기계 하나로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걸레 키트를 따로 안 사도 된다는 부담감도 덜어주겠죠. 이 총 구성 요소가 10만원대 후반 괜찮은 가성비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패드는 쉽게 탈착과 교체가 가능하며 손쉬운 관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벤트로 제공되는 스탠드를 벽을 타공하지 않아도 쉽게 거치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내구성은 그렇게 좋아보진 않지만 거치는 잘 되는 편입니다. 또 투인원 브러쉬와 틈새 브러쉬를 제공해서 바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먼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트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구성품 중에서 침구 브러쉬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침구의 청소가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도 괜찮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제품의 배터리는 충전하는 방식의 리튬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죠.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이 제품의 약간 아쉬운 점 중에 제품의 배터리가 2단계로 사용시는 대략 12분 정도. 무선 제품의 배터리는 왜 중요하냐면 평수가 넓은 집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흡입과 물걸레질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추가 배터리를 완충한 상태에서 두 개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원룸이나 20평대의 집안에서는 충분히 흡입과 물걸레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배터리 용량은 참고로 1단계로 사용하실 때는 8000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자랑하는데 30분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단계로 사용했을 때는 25000파스칼로 작동되는 형태인데 대략 한 2분 정도 가동한 제품이죠. 배터리 타임이 조금 짧은 게 아쉬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품이 완충 시간에 대략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꼽아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의 LED 인디케이터에서는 배터리 잔량과 충전량이 표시되니까 상당히 편리함을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제품의 개봉기와 소개를 마쳤으니 제가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무선 청소기가 상당히 가볍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흡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버튼 클릭 형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편합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이 상당히 잘 돌아가서 코너링 할 때 너무너무 편하게 흡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4개의 LED가 점등이 되는 형태에서 상당히 밝은 빛을 분사합니다. 그래서 구석진 곳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밝은 빛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음도 대략 65dB이 일단 1단계로 하실 때는 더 낮은 dB이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또 300W의 출력과 2단계로 했을 때 25000파스칼의 흡입력은 상당히 강한 흡입력을 자랑했습니다. 소음도가 65dB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흡입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흡입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무선 청소기였습니다. 10만원대 후반에 지금 현재 또 런칭 이벤트로 물걸레 키트까지 같이 주고 스탠드부터 다른 추가 구성품들도 같이 주니까 구매하실 분들 지금 해도 상당히 좋은 가성비 제품으로 될 것 같아요. 스탠드를 제공하는데요. 거치를 할 때 약간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가 이렇게 쉽게 탁탁 이렇게 뭔가 자석처럼 붙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걸어줘 손으로 좀 한 번 더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물걸레 키트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소음이 적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흡입력을 보인다. 그리고 아주 넓은 집안에서 2단계 흡입할 때는 흡입만 하고 물걸레 키트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지금 런칭 이벤트 때 구입하시면 좋지만 아니면 여분의 배터리를 하나 구매하셔서 배터리까지 완충을 시켜놓고 교체하면서 쓰는 것도 괜찮은 활용도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한 2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방이 한 3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해보고 물걸레 키트까지 써봤는데 배터리 부담은 한 번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이 크신 분들 좀 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겠지만 정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JDL사의 타이푼 프로 이 타이푼 무선 청소기의
2세대 버전이죠. 뭐든지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좋고 2세대보다는 3세대, 4세대도 좋지만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3세대, 4세대, 5세대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품들을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제품의 청소기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LED 방식과 그리고 물걸레 키트까지 동시에 사용을 하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면서 JDL 타이푼 프로 무선 청소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